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상은입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지길잡이로 전기훈 수호사님 모셨는데요. 수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지순례를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순례할 곳은 태인인데요.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 순례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성지 순례를 함께 떠나볼까요? 모두 준비들 되셨죠? 네! 하나, 둘, 셋! 출발!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인은 어떤 곳인가? 성지순례 전날 모습인데요. 계층별로 성지 공부를 하고 있네요. 예, 저도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런지 다들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서영 도생님은 어땠나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하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성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서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럼 저 전주 가면 소개해 주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저도 기대할게요. 51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세울이 나오고 백암초등학교. 백암초등학교가 여러분들 점심 식사 하실 곳이고 여기서 이제 걸어서 세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지순례 당일 아침인데요. 지난 성지순례 때보다 사람이 많아 보이네요. 네, 이번에도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를 했어요. 아주 교육관이 왁자지껄하죠? 우와, 1,000명 많다. 오늘 몇 번째 성지순례인가요? 여섯 번째. 힘들 어떨 것 같아? 다리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새벽에 가니까 배고파요. 가장 기대되는 거? 부추람. 부추람. 왜 부추람이 기대돼? 거기서 상재님이랑 누구였지? 김학년 선생님 만났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모두 씩씩하게 걷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아침이라 힘들었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공기가 되게 좋았죠? 네, 맞아요. 오늘 순례하는 태인은 어떤 곳인가요? 예, 태인은 클태자, 어지림자, 그래서 이제 천지의 인의 정신이 뿌리 내린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지역이에요. 상재림 천지공사의 여러 중심 무대 중에 한 곳인데요. 상재림께서 탄광하신 고부 그리고 구리골약방 중간쯤에 있는 곳입니다. 동학혁명 때 전봉준 장군께서 마지막 전투를 하신 곳도 이곳 태인이고요. 태인 지역 성도들로는 진주도수의 문공신 성도, 또 대학교 도수의 김경학 성도, 또 신경원 성도, 이도삼 성도 이런 분들이 모두 태인 출신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기로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크게 봐서 네 곳을 순례하면서 종도사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갈 곳은 미륵 부처님이 땅에서 솟아 올라오셨다는 아주 신비로운 성지 불출암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천하사하는 장군의 신법을 전수하신 행단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칠보산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다는 최창조 성도의 생가가 있는 세울이라는 곳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후천대학교 총장이신
김경학 성도의 생각에 있는 원배감 마을 이렇게 네 곳을 순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곳 한 곳 모두 천지공사에 아주 중요한 곳이니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보도록 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순례하는 성지 중에서 어떤 곳이 기대가 되나요? 서영 도생님? 불치람이요. 미륵불이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셨는데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윤호 도생님은요? 네, 저는 장군 신법을 전수하신 행담마을에 빨리 가서 그 기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오, 욕심쟁이. 버스가 불출함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네, 제가 저 마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촬영을 했어요. 우와, 안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인사를 해줬답니다. 우와, 하늘이 파래서 너무 예뻐요. 맞아요, 공기도 좋아서 기분도 상쾌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눈부신 성지순례였어요. 네, 파란 하늘과 황금 들녘, 정말 촬영하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촬영하기 딱 좋은 날인데. 헐. 와, 장미 있는 거야? 문에. 야. 여기는 불치람입니다. 와!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 올라가는 모습들이 즐거워 보이는데요. 윤호 교수님 어땠나요? 네, 저는 왠지 소년 상제님께서 불출함에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설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소년 상제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불출함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저기 미륵전이 보이죠? 아, 저기가 미륵전이군요. 이제 도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금부터 불출함에서 들려주시는 종도사님의 말씀을 함께 영상으로 볼까요? 30년 전에 그때 태사부님을 모시고 한 달 동안 집중 답사를 할 때 이제 그때 여기를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김영렬 성도가 인간으로 오신 소년 미륵부처님하고 만나거든, 바로 요 앞에서. 지금 미륵불상이 땅에 있던 미륵불상이 이렇게 발굴이 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이 경산 스님이라든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부터 아마 그걸 조금씩 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높이가 한 1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여기는 매우 신비스럽고 신성한 곳이에요. 그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자연석으로 해서 발굴이 되어서 이 동네에서 그리고 태인 전체에서는 여기는 부처골이다 그랬거든. 여기는 부처골이다. 그것은 뭐 얼마 전에도 내가 이 아래에 지금 살고 계시는 최고범 할아버지하고도 도담을 나누면서 들은 얘기, 여기는 부처골이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 태인 정경에서 보면은 여기 뒤에 산이 뭐라고 그랬어? 산성산이고 여기서 보면은 상제님의 그 고부 본대액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서쪽이거든. 두숭산이 저기 보여. 여기서 서서 보면은. 그리고 오른쪽에 덕재산이 보여. 문공신 성도님이 사실은 고부 와룡리. 그
산자락이 이렇게 아주 환하게 이렇게 잘 비거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좌총룡 우백호 이렇게 감싸가지고 잘 빠져서 여기를 무슨 혈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료집에 나오죠. 갈매기 혈, 갈매기 혈이 있다고. 그런데 이 마을은 전체적으로 배경을 보면은 역사 배경을 보면은 불출암 아래에 있는 이 마을이 저 아래쪽은 이제 삼리인데 이 아래 마을이 600년 됐다는 거야. 마을 역사가.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 이시 왕조 초기에 조성이 된 거야. 근데 여기 불출암 보면 얼마나 이제 신성하고 재미냐면은 취급범 할아버지도 그렇고 여기 양씨 할아버지도 지금 증언자들이 살아있는데 밤 12시쯤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저 아래에 자기들 집에서 이렇게 이제 잘나고 떡 있으면은 늘 불출함이 있는 이쪽에서 깊은 밤이 되면 쿵 소리가 그렇게 들린데 쿵 하고 이렇게 북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이게 이 미륵 부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것은 원래 천지 기운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여가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만남이 14살 되신 인간으로 오신 미륵 부처님이 바로 저 맞은편 동네가 고부잖아. 상제님 고향인데 여기로 오신 거야. 이런 이제 지리적인 전체 구조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더 실감나게 듣는 거니까 도전을 100번, 1000번 그냥 집에서 읽는 것보다 함께 와가지고 성지에서 직접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느끼고 하면은 천지 기운을 그대로 받거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여기 주지스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려.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출함 하면은 미륵님이 이제 오시는 아주 신성한 역사의 성지인데 20대 김영렬 성도가 금산사 그 아래 동네에서 이렇게 살 때 고부에 강가로서 신동이 있다고 한다. 그게 조선 땅에 다 널리 퍼졌어 그때. 그래서 그날은 마음을 먹고 내가 가야겠다.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이끌려온 거야 여기에. 그때 이제 신성하게 이끌린 그 계기는 이 뒤에 솔나무에서 부엉이가 그렇게 울어대. 호연이 증언은 뭐냐면 부영부영 했대야 그러거든. 호연이 할머니가 증언을 할 때는 부영부영 울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올라온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신의 손길로 끌려가지고 여기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까 여기 이제 27쪽에 그게 쭉 나오지. 자 김영렬이 뭐라고 그래. 제일 아래 세 번째 줄 함께 시작. 내가 찾을 곳이 있어 길을 가다 나도 모르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저렇게 부엉이가 울어대는 게 참 이상하고 그러거든. 그다음에 넘어가. 그러고서 그때 이제 보니까 어떤 소년이 놀이를 하고 있어. 이 미륵전 앞에 여기서 아 이런 검은 돌 가지고 돈치기 놀이를 하시는데 뭐가 잘 안 맞았는가 봐.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 이제 인간으로 오신 이 소년 미륵 부처님이 이것도 소용없다 하시면서 형렬이 있는 곳을 딱 보시는 거야. 이게 이때는 벌써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만나러 오는 걸 저 아래에서 누가 올라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여기를 왔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의도는 이 스토리는 말이야 소년 미륵이 그 당시에도 천지를 다 보시는 분이니까 김영렬을 만나러 여기로 오신 거야. 기다리고 계신 거야. 여기 이제 대화가 나. 자 28쪽 시작. 형렬이 어디 사시오. 그러니까 말을 건네니 나 어디 사는 것을 왜 묻소. 형렬이 내가 이제 강가를 찾으러 고부에 가는 중이오. 이에 무슨 일로 찾으려 하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으로 단다는 말이 있지 않소. 큰 사람이 될지 작은 사람이 될지 본 연후에 내가 외돌돌이라 동무 삼으려고 그러오. 그러니까 은양덕이 뭐라 그래요. 이 도령이 그 도령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자리에서 재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냐 한 번만에 한번 됐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 양반이. 내가 세 살만 더 먹었어도 존장이 되려 했는데 내 나이 몇이라고 그리 않겠소. 그러고서 다시 절을 해. 그때 이제 인간으로 오신 이 미륵님이 반말을 하시는 거야. 네가 법주는 아는구나. 이제 이게 참 도판 그 미륵 부처님당 카리스마가 있잖아. 14살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1 정도 뵙기 안 되는 애 중1 어디서 갔지 지금 중1 예? 중1 일어나 이런 지금 소년이 말이야 23살짜리 젊은 청년에게 지금 네가 법주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하늘을 뜨는 사람이다 하면서 다시 이제 상제님의 조화 세계로 들어가 그리고 나를 떠봐라 근데 상제님 목침무에 이렇게 그것도 준비를 하셨는가 봐 목침무에 쓰시니까 태운장이 말이야 발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싸는 신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떠 한 번 더 하면 더 뜨고 해서 붕 떠가지고 공중에 떠 있어 그게 이제 미륵님의 조화 세계거든 미륵님의 조화 세계 여기서 이제 이런 첫 만남을 아주 멋있게 가진 거예요 신성하게 정말로 무궁한 조화 신비를 여기서 체험을 한 김영렬 성도가 상제님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출함에 와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마음이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 불지양생이니 불로 닦으라 김영렬 성도에게 인간으로신 도솔촌 미륵 존불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불선 삼가에서 이 불의 사명 불도는 마음을 닦는데 우리가 이 자연의 현상 우주의 입법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12가지 개념이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사장이란 말이야 다 함께 시작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사장 포태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배거든 포태 그래서 10달 길러가지고 낳는 거야 포태 양생 그래서 이제 목욕을 시켜서 옷을 입혀 띠를 둘러 그럼 거기서부터 인간이 되는 거야 문화 속에 한 실제 인간이 되는 거야 욕대 욕대 그리고 관왕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식을 하고 왕성한 젊은 시절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일가를 이루고 그러고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단 말이야 관왕 쇠병사장 그래서 이 불도는 양생 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이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는 마음자리를 찾는 우리 작은 가슴 속에 온 우주보다 더 큰 무궁한 조화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 신법 오직 이 마음을 닦음으로써 이 마음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인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거야 공부는 마음 닦는 공부밖에 없다 천지 어머니 바로 미륵 부처님의 도법을 종통을 계승하신 여자 하나님 고수부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공부는 마음 닦는 공부밖에 없다 다 함께 시작 마음 닦는 공부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그 보조 역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온 우주보다 더 큰 본래의 그 무궁한 이 생명의 조화세계 이것이 우리 몸속에 있다 그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특히 불교의 아주 멋진 마음 철학 가운데 마음법 가운데 유식설이 있잖아요 유식설 유식설은 뭐냐면 오직 마음뿐이다 사자성어로 유식무경 유식무경 오직 마음뿐이고 무경이라는 건 경계가 없다는 것인데 오직 이 우주에는 인간의 순수 마음 본래의 마음뿐이다 그 마음에서 우주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의해서 이 우주 만유 현상이 펼쳐지는 거야 따라서 불가에서는 신이란 뭐냐 조물주 하나님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뭐야 바로 네 몸속에 있는 너의 본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신이고 조물주야 하나님이야 너의 본래 마음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그 유식설 마음법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한 1600년 전에 아상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자비로운 스님이 있는데 아상가 스님이 이 양반의 이제 그 무착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집착이 없단 말이야 무착 없을 무자에다 집착한다 영어에 attachment 집착이 없어 이렇게 마음이 이제 완전히 그 자유인이 된 거야 어느 날 이제 이 양반이 길을 가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헐떡헐떡하면서 죽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그 개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온갖 벌레가 개를 뜯어먹고 있거든 그래서 그 벌레를 이렇게 살살살 자기 몸으로 이런 팔뚝으로 이렇게 이제 긁어내는 거야 여기다 상처를 내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벌레를 이렇게 이제 긁어내는데 그 개가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미륵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상가가
그때 미륵님을 친견하고 그러니까 천상에서 내려오신 항상 곁에 계시는 미륵 도솔천 천주님을 이렇게 뵙고 늘 기도를 해. 그러고서 그 뒤에 이제 천상에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님의 설법을 들어 아상가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도를 설해달라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유가사지론이 여러 책들이 있는 거야. 그러고서 이 자기 동생인 이제 바수반드도 포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승에서 대승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동생이 아주 큰 그 공력을 세워요. 그 동생이. 그래서 아상가 바수반드 무착스님하고 세친보살은 아주 불교 역사에서 인간의 마음법에 대해서는 아주 그 하늘과 같은 양반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유식무경, 유식, 오직 이 우주에는 인간 본래 마음뿐이다. 이 가르침이 쭉 뻗어가지고 미륵님의 이 유식설이 쭉 뻗어가지고 인도,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중국에는 유명한 누가 있어? 당나라 때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져와서 번역하는 양반 누구야? 현장법사. 현장법사도 아주 유식하게 그 양반 나름대로 돼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상종의 도를 통한 양반 바로 금산사의 그 주인공 진표 스님이 나온 거야. 그게 진표 스님은 오직 우주는 마음뿐이다 그런 절대신법을 가지고 변산 부사의 방장 90도 언덕 바위 속에 들어가서 1인용밖에 안 되잖아 그 공간이.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영험이 없으니까 수기가 천상에서 안 내려오니까 몸을 던졌잖아. 그때 청이동자가 이제 받아가지고 21일 내가 마지막 생사를 건 용맹정진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회를 통한 바로 미륵 부처님의 도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참법. 몸을 망가뜨리면서 참회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끔찍해가지고 예전에 송나라 고승들이 절대 그 법을 흉내내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돌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참회를 해서 번뇌, 잡념, 전생의 그런 모든 허물과 죄를 참회를 하면서 미륵님에게 정말로 아주 천지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21일 딱 되는 날 공부를 끝낼 때 도솔천 천주님 미륵님이 도솔천의 천중들을 거느리고 직접 내려오시잖아. 그러고서 이 말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다 함께 장하도다 대장부여.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서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다 함께 내 마음은 불태전이로다.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이렇게 그걸 흔들 수가 없다 이거야. 이게 이 경계를 가야 미륵님 도법을 닦는 천지 사업을 제대로 하는 이번 가을 천지 개벽기에 많은 창생을 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퇴전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고 유혹을 할 수가 없고 미혹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절대 부동 그것을 불가해서 바로 이렇게 은밀하게 마음을 전하는 그 교가에서 뭐라고 그래 그걸 이 밀교 태안트릭 부디즘 크게 보면 현교와 밀교가 있는데 밀교는 아주 은밀하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한 양반이 바로 일본에 보면은 공해 스님. 그분이 또 미륵님을 아주 사무치게 사모한 양반이야. 일본 사람들 수상한 사람, 대재벌, 연예인, 성공한 모든 이들이 죽어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바로 그 공해 스님, 쿠카이 스님의 무덤 옆에 가서 묻히고 싶다. 그곳을 가보면 정말로 감동을 크게 받아요. 막 500년 막 그런 그 나무가 꽉 찬 그 깊은 숲에 일본 역사의 쟁쟁한 인물들이 거기 다 묻혔어. 그리고 그 상단에 올라가 보면은 후카이 스님의 그 영체를 모셨는데 그 오른쪽 편에게 보면은 미륵님 어서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그런 그 간구한 기도가 그 진리책에 번역돼서 나와 있거든 오른쪽 페이지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최종적인 진리 결론으로 진표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미륵님은 이 땅에서 오신다. 이것을 평생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미륵님 오신 것은 그때 금산사 성지순례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불출함에서는 이제 이 조선 땅에 미륵님이 오신다. 이 미륵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선언한 이 현대 문명의 그 첫 발자국을 뗀 그 사건 동학 문명 시천주 조화정 인간으로 오신 도솔천 천주님 아버지 미륵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부촌 오말년 조화 선경 낙원의 큰 부처님으로 대신선으로 거듭 태어난다.
자, 천주님 주문을 세 번 읽고 태글줄을 읽기로 하겠어요. 인간으로신 미륵부처님이 가을 우주 조화세계에 들어가는 무궁한 천지 조화주문 태글줄. 태글줄을 읽어야 미륵부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마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마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마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훔치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합니 사파 훔치 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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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합니 사파 미륵이란 말은 이제 본래 불교의 고향 그쪽의 언어로는 이제 메테야 메테야는 이제 구세주란 뜻이고 본래는 이제 마이트레야인데 마이트레야 그 계신 하늘은 천상의 투시타 투시타라는 하늘이다 그것을 음사해가지고 미륵 미륵은 가득할 미자야 굴레넉자야 그러니까 아주 천지의 기운이 새로운 세상에 오는 개벽 기운이 꽉 들어찰 때 또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가을 개벽 기운이 꽉 들어찰 때 그때 새로운 굴레 진리의 틀을 짠다 새 우주 질서의 틀을 짠다 그게 이제 미륵이란 말이에요 미륵 미륵불 그런데 당대에는 석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젊은 그 마이트레라고 하는 미륵불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 동명 이인이야 근데 이게 이제 불교 역사에서는 그 젊은 미륵이 이제 석가불로부터 명을 받아가지고 너는 죽어가지고 천상의 도솔촌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이제 그 미륵불 도를 이룬다 그리고 또 다시 인간으로 와서 이제 진짜 미륵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왜곡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상 도솔촌 천주님 미륵불이 마이트레야 부처님이 당대 석가 제세시의 제자가 돼버렸어 이게 이제 불가 역사의 가장 큰 왜곡이야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 티벳이나 세계 불교 대가들이 불교 역사를 보면서 그건 왜곡된 거다 전혀 다른 미륵이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불출함에서 가장 그 감동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상제님이 이제 9년 천지공사를 보실 때 태인읍을 걸어가시는데 그때 한 젊은 새댁이 너무 슬피 우는 거야. 그리고 그 이제 바로 옆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있고 아프다고 울고 있고. 그러니까 상제님이 또 가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피 우는고? 자, 77페이지를 보면은 한 여인이 9살 된 아이를 얻고 가다가 길가에 내려놓고 서럽게 울거늘. 자, 그 다음 줄 시작. 저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이며 그대는 어찌 그리 슬피 우는고 하시니 그 여인이 울음을 멈추고서 이에는 저희 자식인데 5살 들면서 병이 난 것이 9살까지 낫지 않아 하도 애 같아서 의원에게 갔더니 벌레가 간을 보면서 못 고치니 데리고 가라. 자, 사람들이 제각기 나울이 들었다 덕석자리라고 갖가지 말을 하는데 뭐라 해도 제 자식은 놓친 자식입니다. 놓친 자식. 지금 병이 들어서 애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5년을 앓은 거야 이 아이가.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상제님이 그리 슬피 울지 말라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돌아서시면서 다 함께 시작. 그 집 뒷산에 조그만 암자가 있는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걸 누가 물은 거야 이때. 최창조 성도 중요한 거야. 이번 그 태인 답사에서 왜 최창조 성도에게 지금 이 공사를 맡기셨는가. 그 다음에 자 상제님 말씀 시작. 아침 일찍 절간에 올라가서 절간 종을 세 번씩 사흘만 치면 나을 것이라고 해라. 자, 그 집 뒷산에 작은 암자가 있는지 물어봐라. 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올라가서 그 종을 세 번씩 3일만 치면 낫는다고 해라. 그럼 이때 뭐라고 그랬어? 최창조 성도가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요.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시답지 않게 듣지 말고 꼭 하시오. 자, 꼭 하시오. 꼭 하시오. 꼭 하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 여인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그랬거든.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연신 절을 하는 거야. 이게 여기에 너무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도전을 전체 읽으면은 막 가슴이 메지는 것처럼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매듭을 치면은 3일 뒤에 그 여인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왔잖아. 이렇게 여인은 아기를 얻고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왔잖아. 그러면서 남편은 연신 절만 해. 그래서 상제님이 집신을 빼와라 해가지고 닭에 그 신발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닭 보고 신으라고 그러니까 두 돈에 신으라 그랬거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뺨대기를 딱 치니까 꼭끼요 그랬거든. 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 네가 그 신을 산다고 그랬으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그 뒤로 이바지 해가지고 또 왔어. 어? 한상 차려가지고 아이는 막 좋다고 웃고 이제 막 뛰어놀고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웬 없는 살림에 말이야 이걸 또 가져왔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신을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도 한 돈 반밖에 못 받았는데 하느님께서 신을 삶아 주신 이후로는 두 돈씩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도 넉넉해졌습니다. 상제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살 길을 꼭 이렇게 열어주셔. 그런 그 섬세한 인간으로신 천주 아버님이 미륵 부처님의 조화 손길, 정성스러운 아버지, 어머니, 형님 같은 그래서 이 마이트레야라는 말 속에는 친구, 우정, 다정함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친구다. 영원한 친구와 같은 부처님이다. 마이트레야. 미륵부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륵님은 항상 그 착한 마음, 그런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비스러운 사람에게 항상 곁에 있는 거야. 자, 오늘 내려가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바로 미륵님과 하나가 되는 온 우주를 새롭게 만드는 가을 계백의 문턱에서 이 도체 태을랑 대사령관님이 될 것을 우리가 내려가면서 마음속 9번 종을 쳐봐요.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출함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들을수록 신비하기만 한데요. 서영도생님은 어땠나요? 김영렬 성도님이 불출함에 들어가실 때 부엉이가 부엉부엉했다는 부분이 신기했어요. 맞아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수호사님, 부엉이가 왜 울었는지 궁금해요.
예, 부엉이는 하느님의 사자라고 해요. 까치가 손님이 온다는 것을 알리고 또 삼조고가 태양을 오르내리면서 그 천상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부엉이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석 성도인 김영열 성도님이 처음으로 상제님을 만나기 위해서 불출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엉부엉하고 울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윤호도생님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네, 저는 김영열 성도님이 상제님의 발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 드시니까 상제님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뜬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도전을 읽을 때는 정말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도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실감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생생하죠. 저는 공부는 마음 닦는 공부밖에 없다는 말씀에서 마음을 정말 바르고 잘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륵불이란 말에 친구, 우정, 다정함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미륵불이신 상제님이 아버지 상제님뿐만 아니라 친구 같은 상제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가은도생님은요? 저는 손녀 상제님과 돈치기 놀이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은도생님 돈치기가 뭔지 알아요? 사실 잘 몰라요. 돈치기 놀이가 돈을 치고 논다는 건가? 재밌는 상상들을 했는데요. 소사님, 불출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 불출함은 상제님과 김명열 성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런 성스러운 그런 장소죠. 정도사님께서는 소년 상제님과 김명열 성도의 신비로운 이 만남, 또 미륵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태인읍에서 덕석자례라는 병에 걸린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 이게 참 감동스러운데요. 이걸 통해서 그 상제님의 그 조화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감동스러웠어요. 저는 상제님께서 닭뺨을 때리시고 신을 판 내용이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재밌었죠. 맞아요. 저도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야기 전체 내용을 조용할 때 읽어보면 정말 큰 감동을 받는데요. 이때 상제님께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침 일찍 절간에 올라가서 절간종을 세 번씩 사흘만 치면 나을 것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이의 어머니한테 누가 전했죠? 최창조 성도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때 최창조 성도님께서 그때 한 말이 있죠. 그 어머니한테 우리 선생님은 하느님이요. 시답지 않게 듣지 말고 꼭 하시오. 최창조 성도가 이렇게 확신 있는 말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최창조 성도님한테는 14살 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급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상제님께서 오셔서 죽은 지 엿새나 된 아이를 살려주시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최창조 성도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최창조 성도는 정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우리도 태월주를 정말 염념불망 읽어서 상제님 조화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어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불출함에서 횡단으로 이동하는 중인데요. 소사님, 횡단마을의 유래가 궁금한데요. 예, 횡단은 원래 이곳에 살구나무와 은행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공자님이 자신의 고향인 곡부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곳도 횡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단이라는 것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차경석 성도에게 천지사업의 장군도수를 붙이고 큰 가르침을 내려주신 그런 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소사님, 저기 보이는 산이 화경산이죠? 네, 맞습니다. 저 화경산에는 칠보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저 발전소가 있는 산 너머에 섬진강을 막은 옥정호가 있거든요. 그 옥정호에 있는 많은 물을 이렇게 산 너머로 끌고 와서 전라북도 7개 군의 농업용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을 하는 거죠. 상제님께서 그렇게 천지공사로 전북 지역에 가뭄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기 무덤과 비석이 보이는데요. 어떤 곳이죠? 네, 저기는요. 동학개통에서 갈려나온 시천교라는 게 있습니다. 1908년에 시천교 교인들이 이곳에 있던 주막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을 의병으로 착각을 하고 일본 군사들이 급습을 해서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3명이 이 주막에 머물렀는데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그중 12명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21명은 희생이 되고 마는데요. 그 희생된 분들을 이렇게 기리는 비석이 지금도 저기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네요. 그럼 태인 횡단에서는 종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가 마침내 횡단에 왔는데 이곳은 지금은 정읍 다 함께 읽어봐요. 첫째 줄 시작. 정읍 칠보면 시살리 당시 태인군 고현내면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뭐가 많아서 여기가 횡단이야? 이곳에는 살구와 은행이 많아서 횡단이라고 그런다. 여기 보면 이제 정자 이름이 뭐야? 정자 이름이 춘풍정. 봄바람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야. 지금 구절제에서 여기 이제 그 옛날 분이 증언하기를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 먹일 것 때문에 살구나무를 많이 심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내려오거든. 여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 뒤에를 한번 봐봐요. 32쪽 지도를 보면은 바로 그 횡단이라고 써 있는 노란색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뭐 1cm도 안 되는데 거기 무덤 표시가 돼 있거든. 그래서 당시 그 시천교 교인들이 이제 이곳을 지나가는데 그때 그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거든. 30년 전에 그 답사를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일본 헌병대가 여기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이제 쏴 죽이려고 말이야 하는데 상제님이 그걸 미리 다 보시고 공사를 보시면서 그때 그 주막에서 독수를 가져와라 그리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라 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 돼지하고 술을 나눠주시거든. 그러면서 시천주 조화정 스물 한자에 맞춰가지고 21명만 데려가라. 그래서 그 명부사자들에게 21명만 데려가라고 그 혼꾸녕을 내신 게 있거든. 그 21명의 무덤이 여기 있어. 지금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 그걸 실감나게 보는데, 그러니까 역사는 현장이야. 역사는 현장이다. 무조건 많이 댕겨봐야 돼. 댕겨보고 거기서 기운을 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천지 기운을 받는데 지도를 보면은 상제님께서 전북 칠군의 가뭄을 없애는 공사가 바로 이 현장이야. 바로 이 칠보 발전소. 이게 수력 발전소인데 이건 화경산이고 이 수도 파이프 수관이 세 개가 돼 있거든. 그래서 해방되던 해
하나가 생기고 20년 뒤에 또 하나가 생기고 또 20년 뒤 1985년도에 또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온 거냐면은 저 너머에 보면은 후천 선경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4대 명당 가운데 하나인 무슨 명당? 태인 군신봉조. 그 육조봉, 그 산봉우리가 아주 우람차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바로 그 육조봉 그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로 온 거야. 여기 지금 화경산으로 해서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을 추수할 때는 이 수문을 닫아놓거든. 근데 이제 보통 때는 수문을 열어놓으면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도 지금 물이 흘러. 이게 저 아래 내려가서 합수를 해가지고 동진강으로 해가지고 개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산에서 콧구멍, 저 콧구멍에서 이제 물이 나와야 된다고 그 말씀이 있거든. 상제님은 콧구멍 두 개만 뚫어도 전라북도에 가뭄을 없앨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섬진강에 물을 막아서 저 뒤에 이제 독정호가 있는데 이제 그 물을 끌어와가지고 6.2km의 수관을 묻어가지고 지금 이 물이 이렇게 일로 떨어지는 거야. 그때 이제 굴판 양반 가운데 한 사람이 안내성성도의 큰아드님 안문환이라는 분인데 그럴 문자에다가 빛나러 한자 굴착기를 가지고 그때 자기도 가서 저 굴을 뚫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화를 최근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산이 무슨 산? 요가 장군봉이야. 장군봉. 차경석 성도가 바로 이제 이 횡단에 상제님 모시고 왔을 때 바로 이곳에서 그러니까 홍자가 횡단에서 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가르침을 이렇게 전한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의 이 후천 조화선경 인간으로신 이 천주님 이 미륵님의 지상 선경낙원 용화낙원을 건설하는데 예수를 내려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시는데 바로 그 진리의 꿈을 성취하는 그 주인공 그게 이제 도체 태을랑인데 이 태을주 화신들 도체 사령관 태을랑들이 상제님의 천지사업을 완수하는 대장군으로서 그 장군 신법을 전수하신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를 창업하는 별을 여러 개 다는 이런 칠성도수의 장군들이 앞으로 이 기운을 받아갖고 나온다. 그렇죠? 장군봉에는 장군암이라고 하는 신성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수직으로 쫙 갈라지면은 거기서 이제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제님은 여기에서 무슨 공사를 보셨냐면은 차경석 성도를 데리고 저 너머에 순창 박장근 성도가 살던 그 농바위에서 공사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차경석 성도가 장군도수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 농바위에는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 바로 그 집 뒤에 검은 바위들이 쭉 있는데 제일 신비스러운 것은 거기에 농바위가 있죠. 농짝과 같은 거야. 그 농짝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열려 있거든. 그 농바위 속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그 전날 밤에 머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천상에서 아주 이렇게 온 몸이 말이야 신수염 나신 대신선께서 장군이 이곳에 오니까 농바위를 열고 칼과 투구와 갑옷을 전해라 이런 명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차경석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경석 성도가 바로 상제님의 천지사업을 이루는 그 밑자리 역할을 하는 거야. 정읍 대흥리에서 600만, 700만 바로 그런 그 동학문명의 완성을 이제 그 초석을 깐 분인데 그런 장군 사명을 가지고 그 양반이 천상에서 내려왔잖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농바위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바위가 있어. 어머니의 살림살이 바위다. 살림살이 바위. 그러니까 살림살이 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 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거울 바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 바위, 문턱 바위, 가마 바위, 소반 바위 그 여러 가지 그 바위 자잘한 게 거기 잔뜩 있거든. 그러니까 살림살이 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떤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운을 열고 이제 일로 오신 거야. 일로 오셔 가지고 이 횡단에서
상제님이 장군도수를 다시 보는 거야. 창업 역사의 출발점, 제1변 도훈의 부흥 역사에서의 대장군 도수는 차경성도에게 붙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3변 도훈에서 매듭을 짓는 1만 2천 명, 이 천지의 별들이 나오는 거야. 이 진정한 새 역사의 아주 궁극의 스타들이 1만 2천 명 이 장군 도수로 나오는데, 그 공사는 여기서 보신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 고수부님이 천지의 어머니로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인연을 맺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야, 행단. 그게 여기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도전 6편 34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바로 천지의 도금 동양은 만사불성이다. 다 함께 시작. 천지의 도금 동양은 만사불성이다. 그러니까 이 음혼자, 양혼자는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이 우주의 조화옹,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홀로는 이 천지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의 그 지상 성경 나온 지상 천국을 건설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서가 네가 내 일을 하려거든, 진실로 네가 내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세워라. 수부를 들여세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상제님 천지 도업에, 가을 천지 개벽 사업에, 후천 오말년 이 미륵 천주님 말이야. 천주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그 진정한 새로운 마무리 역사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내일은 수부가 없이는 되질 않는다. 네가 내일을 진정으로 하고 싶으면 수부를 청구하라. 이거 이제 정미년 상제님 천주공사 보시고 9년 천주공사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시기 2년 전이란 말이야. 정미년 10월 사건이에요. 여기 행단은. 그러고서 바로 그 다음 11월 수부 책봉공사를 보셔. 거기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 사령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42쪽을 보면은 사령관 신법. 다 함께 시작. 부주장지법은 무람 영웅지심하고 상록 유공하고 통지 우중이라. 고로 여중 동호면 미불성이요. 여중 동호면 미불경이니 치국 안가는 득이냐요. 만국 패가는 실이냐니. 함기유리는 함원 득기진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대저 주장의 법. 주장.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자기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개벽기 때 저 사람을 살려라, 이 사람을 살려라, 여기 와서 살려라. 상제님의 해인 조화권을 직접 쓰는 사령관이야. 칠성도수 사령관 이 사람들만이 해인 조화를 쓰는 거야. 그래서 주장의 법이라는 것은, 이 신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아주 그 근본 법은 뭐냐? 무람 영웅지심. 영웅의 마음을 무람 잡아 흔드는데 힘써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흔들고 감동을 주고 깨어나게 하고 뭉치게 하고 이런 그 신법, 신법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록의 유공, 공을 세우면은 즉각 그때그때 격려를 해주면서 자리를 이렇게 주고 말이야. 풍계를 주고. 그래서 여중 동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무사람과 더불어, 동료들과 더불어서 함께 조화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맞고 의기투합이 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중 동호, 그러니까 여중 동호면은 그 미워할 오자거든. 무너지지 않는 게 없다. 미불경, 무너지지 않는 게 없어. 그래서 치국 안 가는 득이냐. 다 함께 시작. 치국 안 가는 득이냐요. 만국 패가는 실이냐니. 함기 지리는 함원 득기지다. 그러니까 치국 안 가. 나라도 가정도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건 뭐야? 오직 득인이다. 이거 두 글자. 득인. 득인에 있다. 성공의 열쇠는 득인이다. 사람을 넣는 데 있는 거야. 치국 안 가는 득이냐요. 만국 패가는 실이냐라.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무너지는 거. 어? 패가하는 거, 이것도 다 사람을 잃는 데 있어. 예를 들면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남편 싫다고 핀잔하고 말이야, 주워박는다고 가출해서 나가버려. 그럼 애들이 전부 가정도 무너져버려. 또 남편이 나가봐, 애들이 가출해봐. 모든 것은 사람을 잃는 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최종 정리는 공자가 행단에서
도를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이 행단에서 너에게 도를 전한다, 가르침을 베푼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오늘의 우리 도생들에게는 너무도 이제 뜻이 깊고 값진 거예요. 우리가 주장의 신법 전수, 그 주장의 역사 경영의 그 법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여기서 받은 거야, 지금. 그러죠? 지금 받고 가는 거야. 그리고 장군봉 아래서 이번에 나오는 1만 2천 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장군들, 남북통일 상실음도 세운이 아니고 도운에 있는 이 상실음꾼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장군함을 한번 쳐다보고 그 기운을 받고, 장군봉이시여 내가 당신의 주인이로소이다. 한번 시작. 장군봉이시여 내가 당신의 주인이로소이다. 아, 잘하네. 그건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응?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잘 나왔어. 그래서 이 장군봉, 그 다음에 이 전북의 칠군 가뭄을 영원히 없애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 바로 이 콧구멍 두 개가 나온다. 하나가 더 붙어버렸어, 지금. 두 개로서도 완전히 가뭄이 없어지는데, 바로 이런 그 상제님의 치산치수 공사의 형사제인의 모습을 여기서 양쪽에서 보고 가잖아. 오늘 태희는 말이야, 이렇게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가을 천지의 새로운 정치 세계, 바로 후천의 이 도덕 정치, 가을 천지의 지상 선경 낙원을 건설하는 진정한 인류 구원의 무궁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덕 정치의 그 정신을 기운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세 번째 성지로 간다. 세월을 향하여, 세월을 향하여. 오케이, 출발. 됐어, 이제. 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 홀로는 천지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 저는 제일 와닿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저는 바위에 이름을 붙여서 거울바위 말바위라고 하신 말씀이 재미있었어요. 네, 그렇죠.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살림살이를 하시는 천지 어머니 주권을 상징한다고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가은도생님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여러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요. 저는 친구들과 제가 좋아하는 테일투 스윙을 꼭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모든 것은 득인에 있다, 성공의 열쇠는 득인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득인을 하는 것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종도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제님의 진리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득인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모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수호사님, 태인 행단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곳 태인 행단에는 상제님께서 장군의 신법을 이렇게 전해주시러 오셨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윤호 도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치국왕가는 덕이냐요, 망국파가는 실이냐다.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을 평안케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데 있고, 나라가 망하고 집안을 망치는 것은 사람을 잃는 데 있다. 이 칠성도수 도체 사령관이 가져야 할 신법이 바로 이거죠.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고요. 그리고 종도사님을 따라서 장군봉이시여 내가 당신의 주인이로소이다. 이거 복창을 했잖아요. 종도사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 기운을 크게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초립동들이 장군의 신법을 가진 큰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런 일꾼이 되야겠습니다. 와. 칠부발전소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네요.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노라마로 찍었는데 다 안 담겨서 2, 3차로 또 찍었어요. 하나, 둘. 저희 서영이다. 서영이 되게 기분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빨 어디 갔어? 어땠어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았어요? 이제 세 번째 성지인 세울로 이동하는 중인데요. 수호사님, 세울은 어떤 곳인가요? 예, 세울은 상제님 제세시에는 태인군에 속했는데요.
지금은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세울의 새는 봉황새고요. 울은 알을 품고 있는 둥지,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황이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땅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당시 세울에는 최창조 성도와 203 성도가 살고 있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최창조 성도의 집에 여러 차례 오셔서 여러 가지 중요한 공사를 많이 보셨어요. 네, 정도사님과 이렇게 초리통들이 같이 걸었는데요. 정말 그림이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세울은 어머니 품처럼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어서 그런지 올 때마다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탁 트인 길을 걸으니까 정말 힐링이 됐어요. 누렇게 익은 벼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종도사님께서는 세월에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복이 148년 이 무술년 성지순례 매우 중대한 바로 그 세울 성지에 왔어요. 세울의 새는 진리의 우주생명 알을 낳아주는 봉황새, 불멸의 봉황새, 영원한 생명의 신조. 지난날 동서문화사에서는 삼신조다, 또는 태양새, 삼조고, 여러 가지로 불려왔어요. 서양 문화에서는 조금 그 색조가 다르지만은 불사조, 페닉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동양에서 서양으로 용복 문화가 넘어갈 때 바로 이 봉황새는 이제 우리가 중동을 넘어서 저 그리스 쪽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이 봉황 문화가 그림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핀으로 나타나거든. 자, 봐요. 51쪽을 보면은 다 함께 상제님 제세시 대인군 남촌 일변면에 속했는데, 일제시대 때 14년 3월 이후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정읍군 칠보면 백암리에 속하였다. 그래서 세울은 이렇게 우세울, 그 다음에 중멀, 아래세울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3개 마을로. 자, 우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은 지금 저 칠보산이 이렇게 오다가 앞면에서 보면 칠보산이 이렇게 쭉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솟구친 봉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 정중앙에 태자봉. 거기에 이제 김경학 성도 집이 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아래 마을. 거기가 원발감리고, 이게 왼쪽으로 더 흘러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칠보면에 이제 이 자락이 지금 최창조 성도 집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위쪽으로 한 가닥이 쭉 이렇게 올라갔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락이 쭉 저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또 안쪽으로 들어오고, 한 가락은 저 뒤로 넘어가서 세밀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봉황새가 이렇게 날갯짓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라고 해서 이쪽에. 54쪽을 보면은, 자, 읽어봐요. 같이. 세울은 봉황이 둥지를 틀고 앉아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땅이다. 상제님께서 칠보산에서는 봉황새가 나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봉황 기운을 간직한 칠보산 자락이 오른쪽으로 뻗어 태자봉을 이루고 다시 길게 뻗어내려 두 가닥으로 마을을 휘감아 둥지 모양으로 갈무리 된 곳이 바로 이곳 세울이다. 자, 끝에 마지막 문장. 이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시작. 세월에서 제3변 추수도원의 마지막 결실도수를 집행하신 곳이다. 자, 이 아랫세월에 사시던 바로 이 세월도수의 주인공 최창조 성도님. 최창조 성도는 어떤 분이냐. 경주 출시고 창성할 창자에 하늘복 조자야. 하늘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곳 세울에서 강렬하고 아주 정말로 화끈한 일심신법을 가지신 최창조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신 바로 그 도수인데, 최창조 성도는 본래 이제 이 태인군 옹동면 매정리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입도하고 나서 이 마을에서 한 7, 8년을 사셨다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다시 매정리 저쪽 내동으로 가서 이제 사셨다고 그래. 이 양반은 얼마나 멋쟁이냐면은 키가 1m 80이 넘고 그다음에 수염이 여기 가슴 명치까지 내려왔다는 거야. 흰 수염이. 그리고 힘이 장사고 아주 분홍이면서 금광을 운영해서 그래서 아주 거부요. 그런데 저 윗마을에 원백암리에 사는 김경학 성도가 어떤 신성하신 분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잘 모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일화가 이제 아래 거기 나오잖아. 아래에서 이제 다섯째 그 문장 시작. 무엇 때문에 그 양반을 그리 따라다니는가 하고 묻자 김경학 성도는 다 함께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는데 도술이 어찌나 높은지 귀신도 마음대로 부린다네. 그분 조화가 말도 못하네. 그분은 참으로 하느님이신 게 틀림이 없네 하며 상제님의 신성하심을 심히 마르도록 이렇게 자랑을 했다. 그러면 나도 그분을 쫓을 수 있냐. 나도 좀 모시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 친구의 그 소원을 아뢰는데 상제님 미리 다 알고 계셔. 그게 뭐라고 하시는 거야? 56쪽을 보면 이미 다 하시고 입도를 여쭙는 김경학 성도에게 다 함께 시작. 창조는 부자가 아니냐. 고패금을 많이 바치라고 해라. 일신 천금이니 고패금 천냥을 바치라고 해라. 꼭 그렇게 전해라. 잉? 저 돈 아끼는 거나 내가 도 아끼는 거나 매일 반이라고 그래라. 잉? 아, 전라도 상제님이야? 여기서는 완전히. 그래, 김경학 성도가 최창조 성도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자 최창조 성도는 그 말이 채 떨어지기 무섭게 시작. 일신 천금인데 그것도 못 하겠는가. 내 천냥을 바치고 당장 입도하고 말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인부 열 사람에게 지게에다가 백냥씩 지고 천냥. 그때 천냥이면은 한 4억 정도 전후 될 거야. 이것이 이제 상제님 진리를 처음 만났을 때 순수하게 그것을 듣고 야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 와서 찾아야 될 진리의 끝자리를 나도 함께 가는구나. 얼마나 이제 자기 스스로는 큰 보람을 느꼈냐 말이야. 자, 그러고서 이제 상제님이 그 10명 지게꾼들이 돈을 이고 인간으로신 천주 하나님 그 머무시는 곳에 딱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온 걸 보고서 상제님이 그 마음에 감탄하신 거야. 무릎을 이렇게 치시면서 천금도통 최창조로다. 아주 거기서 공사를 붙였어. 그 천지 도수를 붙였어. 천금도통 최창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사 내용을 보면은 앞세상에 이제 이렇게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올 텐데 한순간에 상제님 천지 사업에 그런 큰 공력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능 기부를 할 텐데 자, 상제님께서 이제 이후 바로 저쪽 백암리 김경학 성도 집하고 이곳 세울 최창조 성도 집을 오가면서 많은 공사를 보셨단 말이야.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삼신도수, 그 다음에 칠성도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천지 불을 묻는 바로 이 화둔공사, 그걸 매화공사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 공사도 이 최창조 성도 바로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보셨단 말이야. 자, 삼신도수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정민년 상제님이 37살 되시던 해 서력으로 1907년 자 이때
최창조 성도의 집에 계실 때 오늘은 다 함께 시작. 오늘은 삼신도수를 보리라 하시고 방 안에 여러 성도들을 둘러 앉히신 후 공사를 보시는데 최창조 성도는 또 무엇을 하시려는고 하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더라. 이때 상제님께서 오색실, 이 오색실을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이것을 돌돌 뭉치신 뒤에 최창조 성도 앞으로 이렇게 던지셨어.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된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되고 말. 실이 풀어졌거든. 그래 다시 했는데 또 풀어져. 그래서 세 번째는 상제님이 이제 단단히 그것을 감아가지고 최창조 성도 있는 쪽으로 던지신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실꼬리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풀어지질 않아. 이건 상제님 공사 정신을 상제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풀어진 것도 그렇게 돼야 일이 되기 때문에 삼변성도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함께 그러면 그렇지 하마터면 도통날 뻔했다. 저 못난 것에게 삼신도수를 붙였더니 저렇게 쭈그리고 앉았다. 그래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야 그 양반이 얼마나 못났나 가서 보자 그랬더니 천하에 제일 잘난 사람이야. 천하에 멋쟁이 노인 할아버지 도사 신선 할아버지처럼 생겼더라. 그러니까 삼신도수라는 것은 바로 이 자손줄을 내는 거, 이 자손의 그 강건하고 우병장수하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 가정집에서 이 행복의 근본이 되는 그 도수가 바로 삼신도수란 말. 삼신도수는 언제나 음양일체로 칠성도수와 짝이 되는 거야. 삼신도수 하면 칠성도수가 붙어 다니고 칠성도수는 뭐가 붙어 다녀요? 바로 삼신도수가 붙어 다니는 거야. 삼신과 칠성도수. 그래서 우선은 삼신도수는 바로 이 조상과 자손의 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삼신에는 크게 보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살아계신 삼신. 살아계신 삼신 하나님이고 또 우주의 그 삼신 신의 창조 입법을 그대로 인간의 역사 속에 그걸 전개한 것이 바로 환국배달 조선의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왕검 삼왕이다. 삼왕. 또 삼신은 우리의 직계 조상님도 되는데 궁극으로는 인간의 몸속에는 이 삼신이 다 살아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그 삼신의 현실적인 작용을 바로 하나님 조물주의 올레마음, 골레마음, 성,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주의 그런 정력, 그게 정이거든. 성명정. 그것이 우리 몸의 수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 그걸 상단, 중단, 하단. 그게 3단이거든, 3단. 우리 몸속에 조화 3단이란 말이야.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영원한 우주의 조물주, 삼신, 삼신은 한마음이거든, 일심. 바로 삼신일체 그 심법을 여는 우주 조화주문이 바로 시천주하고 태을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든 게 다 태을주야. 시천주고. 그래서 이 삼신도수를 통해서 우리가 삼신도수를 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삼신이 되는 거야. 우리 도생들 한 사람이 삼신이다 말이야. 나는 삼신이다. 우리는 삼신이다. 우리 모두는 삼신이다. 자, 이것을 명심을 해서 그 도수의 원 천상의 주인이 최창조 성도다. 그러니까 최창조 성도는 이 대우주의 자연의 삼신, 또 삼신 상제님, 인간으로신 천주님의 그 대행자로서 도자손, 진리를 잘 전해가지고 이번에 사람을 이렇게 살려서 후촌 5만 년 인간 종자로 낳아주는 그 원주인이고, 그리고 삼신은 모든 그 생명과 지혜와 광명과 진리의 바로 계시자야. 그래서 이분이 이 우주의 신관이 되는 거야. 가을 우주의 신관. 가을 우주의 신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칠성도수가 있는데 이것을 세울도수라고 그래요. 자, 이날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기우년 1월 14일인데 정월 보름 전날이야. 덕두리 최덕겸 집에 오셔가지고 상제님께서 야, 너 운마을 저 최창조 집에 가서 전도해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도라는 건 칠성도수를 전도하는 거야.
일곱 사람에게 도를 전해가지고 가정과 이웃 사람을 살려내는 바로 대병난기에 상제님의 의통조합권을 세 가지를 다 몸에 찬 그 도체사령관, 태을랑 사령관이 되는 공부가 뭐냐면은 전도를 하라. 그 도를 전하라는 거야. 그 전도라는 두 글자가 어려워요. 이건 1만 년 우리 동방 문화 종교, 우리의 문화의 근본을 제대로 알 때 이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자, 덕두리 최덕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 창조에게 시천주 주문을 읽는데 수저를 49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탁탁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쇠소리를 내면서 시천주 주문을 계속 읽어라. 물론 처음에 7번 읽고 이제 계속 읽어나가는데 언제까지 읽으라고 했어? 자, 61조 두 번째 단락 시작. 닭 울기까지 시천주를 읽어라. 닭 울기 전에 잠든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남북의 이제 그 역사 전쟁이 중국과 그 미국 또 일본 러시아 동서 저 유럽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제 전쟁 새로운 그 문화 주권 전쟁에서 결국은 화해로 평화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서 신제국주의 신냉전 뭐 이런 것이 폭발해가지고 결국은 남북의 최후의 역사 전쟁이 불이 붙는 거야. 그래서 이때 병난이 먼저 오고 또 그 전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 가을 천지에 대병난이 오기 전에 병난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총 비상 경계령을 내린다. 그것이 바로 시도 폭발, 시도 대발. 천연두가 대발을 해가지고 전 지구촌이 발칵 뒤집어져 버려. 그래서 그때는 태을주를 읽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밤에 그냥 졸아버려가지고 자는 자는 다 죽는단 말이야. 그건 그 신명이 달라들어가지고서 병에 걸려가지고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보름날 상제님은 백암리를 가셔가지고 바로 당성량, 태을주, 오주를 여기 이제 최창조 성도 집에 이걸 바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당성량이란 불을 긋는 거거든. 우리가 불을 붙여야 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도 오늘 이런 자료를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다시 복습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걸 남에게 간명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당성량. 우리는 진리의 당성량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진정한 이 천지 모든 인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살아있는 삼신으로 태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칠성, 칠성도수고 바로 도체, 태을랑 사령관 7명 그 도의 이 구호대 조직을 짜는 거. 개벽기에 세상 사람을 건지는 그 조직 판을 짜는 공부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본 마지막 화둔도수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정리하면은 자, 무신년인데 이 공사는 상제님이 이곳 태인에 신경원 성도 그 집에 가셔서 상제님이 한때 한 달 동안 머무시면서 대공사를 보셔서 엄청난 대공사를 보신 거야. 그리고 천지에 변산로 같은 큰 불덩이가 있으니 그 불덩이가 나타나 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수식 난방 매화가, 수식 난방 매화가가 상제님 천지 사업을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전해가지고 잘 마무리를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자, 최창조 성도에게 돼지 한 마리를 잡고 계란으로 전야 붙여가지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둬라. 그리고 내옷 한 벌을 지어둬라. 그리고 3월이 됐는데 돼지고기 전야가 다 썩어버려서 그러니까 사람을 구리골에 보내가지고 그 공사 때 준비하라고 하신 게 다 썩었습니다. 그래 이때 김영렬 성도를 바로 태인 신경원과 최내경을 데리고 세울 최창조 성도 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라. 그래가지고서 이 공사를 마쳤을 때 막 천둥병력이 치고 그리고 큰 비가 막 쏟아지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내가 이제 천지에 큰 불을 묻었다 이런 저 선언을 하셨어요. 이 변산과 같은 불덩이 내부로 들면 이 지구가 재가 돼버린다. 이게 이제 비핵화 공사인데 여름 천지 이 상극의 지구촌 모든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뭐 이런 그 모든 미사일, 재래식 무기, 일반 가정에 있는 이 총구까지 이런 것을 완전히 다 해체시켜버리는 게 바로 화둔도수.
이 화둔도수니까 이것은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상제님 공사 보면은 바로 도전 5편 7장에 앞으로 만국 재판소를 둔다. 이런 그 만국 재판소의 경계까지를 가야 바로 이 지구촌 이 남북의 비핵화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담아놓고 야, 이 상제님 천지공사라는 게 무궁무진하구나. 이 스케일이 하늘과 땅 우주적이구나. 이런 대세를 알고 그 모든 천지의 대이상향과 꿈을 이루는 그 진리의 완성자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젊은 청소년 말이야. 그리고 이 중장년층 일꾼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1천여 명 일꾼들만 잘 뭉쳐가지고 상제님 진리를 아주 또박또박하게 잘 정리해서 잘 전하고 태을주의 혼이 돼야 돼. 이렇게 항상 몰입을 해가지고 태을주 읽을 때는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으니까 상제님 도움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심을 갖고 이제 마지막 대학교 총장님 그 동네로 가는 거야.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이 세울 그 진리 큰 대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최창조 성도님의 입도 과정이 무척 인상 깊었는데요. 윤호 도생님은요? 네, 최창조 성도님께서 천냥을 바치고 입도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큰 돈을 흔쾌히 바치시고 입도하신 것이 정말 대단한 결단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순수한 구도의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호사님은 어떠셨나요? 최창조 성도는 김경학 성도의 인도로 도문에 입도를 하셨잖아요. 그 입도 과정에서 우리는 최창조 성도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마 김경학 성도의 말씀을 듣고서 아, 이제야 내가 정말 참 진리를 만났구나. 내가 평생 모실 그런 스승님을 만났구나. 그런 심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런 최창조 성도의 심법과 그런 구도의 열정 이런 것을 보시고 천지공사에 아주 크게 쓰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최창조 성도님의 집에서 삼신도수, 칠성도수, 화둔도수 등 주요 공사를 많이 보신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저 그런데 수호사님, 화둔도수가 뭐예요? 예, 화둔도수는요, 불화자, 무들 둔자, 그러니까 불을 묻는 도수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화둔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북한 핵을 비롯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핵, 또 생화학무기, 또 재래핵무기 이런 그 일체의 무기들을 다 이렇게 무장해제시키는 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천여름의 상극의 불기운, 또 전쟁 불기운, 인간 마음의 영적인 불기운, 또 원한의 불기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서 평화의 기운으로 바꾸는 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화둔도수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조화권을 가지고 이 병난을 잘 다스려서 우리 일꾼들의 손에 의해서 이 도수를 이룬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은 도생님 좀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이제 세월에서 이동 중인데요. 마지막 순례지인 원배감 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원배감은 백암리에서 가장 으뜸되는 마을입니다. 백암리라는 지명은 흰백자 바위암자 예로부터 흰바위가 많아서 백암으로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광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배감은 태자봉 아래에 있는 아주 아늑한 마을이에요. 이 원배감 마을에는 대학교 도수의 주인공 김경학 성도님의 집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원배감 마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곳 태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천지공사 주제가 바로 원배감에서 보신 대학교 도수인데요. 정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김경학 성도님의 삶 그리고 도수 정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배감 마을에서 들려주시는 종도사님의 말씀을 다 함께 영상으로 볼까요? 이곳이 9천 5만 년 새로운 인류의 지상 조화 선경 낙원 무궁한 신선 조화 세계 무궁한 도통 세계 그것을 박공호 성도는 늘 개벽 선경이라고 노래를 하셨는데 자 5만 년 개벽 선경을 건설하는 인재를 양육하는 학교 문화의 원 근원이 되시는 아주 지존하신 그 주인공 집자리에 와 있어요. 바로 여기 저 노인당 바로 여기 국기 걸려 있는 곳 바로 그 뒷집이야. 김경학 성도 집이. 예, 지금도 그 기본 원형은 살아있어. 조용할 때 여기를 쭉 걸어서 올라오면 너무 평화롭고 안온하고 그래. 아마 세월 못 자는데 여기가. 여기 보면 아주 잘 들어왔거든. 이쪽이 지금 칠보산 응? 태자봉이 이렇게 뻗쳐있고 이 좌총룡이 이렇게 쭉 해서 감아가지고 저 아래로 이렇게 묶어서 나가거든. 얼마나 잘 빠졌어. 자 지금 백암리는 말이야 특히 이제 어떤 특성이 있자면은 문화적 상징물이 있어.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면은 당산이 있어. 당산. 당산이라는 것은 이 마을을 수호하는 이런 작은 동산도 되고 바위도 되고 나무도 되는데 여기 몇 개의 당산이 있냐면은 예전부터 24개의 당산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12개 그것도 이제 온전하게 보존은 되지 못하고 있는데 들어다 보면은 할아버지 당산하고 할머니 당산이 있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마을 두루는 쪽에 보면은 칠성바위가 있어. 또 삼태성 바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태성 칠성 바위가 이렇게 음양 짝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교의 소도 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을은 신교 소도 문화의 원형 삼신 칠성 그다음에 이 당산목 그런 그 소도 문화가 여기 아주 자연의 위치로 잘 배열이 돼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 김경학 성도의 인물이 여기 이제 소개돼 있는데 김경학 성도는 바로 호가 시은이야. 시은 김경학. 시은 김경학. 이 시은 김경학 이분은 본래는 볕경자인데 상제님이 서울경자로 바꿔주셨어. 그럼 모든 법은 서울로부터 비롯되어서 만방에 펴내린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복록소, 수명소 그리고 대학교 이 세 분은 신경원, 신경수, 김경학 전부 서울경자. 서울 경자의 이름으로 돼 있단 말이야. 자, 이분이 이제 자기 그 셋째 형 경은이란 분 경자 은자 그 셋째 형을 따라서 동학을 믿었는데 자, 얼마나 이제 동학 때부터 이 양반은 무서운 구도자냐면은 그냥 적당히 뭐 형식으로 하는 양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7749 기도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이 양반 잠을 안 잔 양반이야. 49일을 거의 철야를 했다고 봐야 돼. 왜냐면은 동학 300만 명 구도자 가운데 천상의 옥경대 올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난 유일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록소 신경원 성도가 인도를 해가지고 이제 상제님께 전재산 다 바쳐가지고 가족들 먹고 살 거 남겨놓고 다 바쳐버렸잖아.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어? 천주님이 경화가 네 평생 가장 좋은 꿈을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전에 동학할 때 제가 49일 동안 기도하고 수행을 했는데 시천주 조화정을 했는데 그때 천상 옥경대 가가지고 상제님을 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당신님의 모습하고 똑같나이다. 그랬거든. 정이 그러하도다. 정이 그러하도다 말이야. 이게 대학교 총장 가을 우주의 문명의 주인 정도가 되려면은 그런 정도의 큰 믿음을 가져야 돼. 큰 믿음. 천지와 같은 믿음. 하늘과 같은 믿음. 하늘과 같은 사랑이란 말이 있어. 또 천년의 언약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다. 한번 기도를 한다. 그리고 인류를 건져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하는 이런 그 진정한 큰 꿈을 꾸고 이것을 위해서
한번 나 자신을 여기다 한번 올인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바로 천만 년의 약속 그런 시를 한번 써봐. 천만 년의 약속. 천만 년의 약속.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때로는 저돌적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자, 김경학 성도는 누구를 통해 갖고 상제님 도문에 들어왔어요. 바로 이 태인의 신경원 성도, 신경원 성도의 인도로 정미년 상제님 성수 37살 되시던 해 음력 3월달에 신경원 성도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제님께 들어오는데 상제님이 너 돈이 많으니까 재산 지키느라고 도를 못 닦으니까 먹고 살 거 남기고 천지 사업에 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300석에 해당되는 농토를 팔아가지고 다 바쳐버렸어. 그래서 그때 상제님이 무슨 도수를 붙였냐? 바로 이 대학교 도수. 바로 이 집에서 행하신 공사인데 학교는 이 학교가 크리라.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다. 평범한 집이지만은 상제님이 여기서 이 새로운 우주 문명이 열린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기유년에 이 백암리를 오셔서 머무시면서 김경학 성도 집에서 바로 이 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지금의 이 공사 이부라고 써서 벽에다 붙여주시고 절을 하라. 너를 이부에 명하노라 그러셨거든. 모든 이제 그 인재들 벼슬하는 후촌 5만년 지구촌에 국가 건설 국가 경영 말이야 그 인재들을 길러내는 이부다.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 대학교 공부에 참여하는 것은 후촌 5만년 상제님 조정에서는 그런 주인공의 자리에 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개벽하고 나서 지구촌에 전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를 두문동 성수를 가지고 공사를 보시면서 물으신 게 있단 말이야. 경아가 십적이면 한 나라를 세우겠느냐 적의 뜻을 모르겠나이다 하니까 일적이 열 사람이다 불가합니다. 그럼 백인적이면 가능하겠냐 그것도 안 되나이다 불가합니다. 그럼 천인적이면 되겠냐 만 명백기 더 돼? 그러니까 십만인적이면 되겠느냐 그러면 가하겠나이다 그랬거든. 그럼 얼마 백만 명이야. 이번 개벽하고 나서 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10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그 100만 명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신법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자, 70쪽 왼쪽 페이지 아래를 보면은 대학교 공사가 있는데 자, 무신년 11월 달에 원백암리 김경학의 집에서 상제님께서 칙령을 내리셔서 천지신명들에게 하나님의 천명을 내리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함께 시작. 경학의 학자가 배울 학자이니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노라 하시고 학교는 장차 이 학교가 크리라 하시며 내 세상에는 새 학교를 세울 것이니라. 다시 한번 내 세상에는 새 학교를 세울 것이니라. 다시 한번 내 세상에는 새 학교를 세울 것이니라. 내 세상은 뭐야? 개벽하고 나서 3년 개벽할 때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듯 말듯한 때가 온다. 십리길에 4km에 쭉 걸어가는데 사람 하나를 못 만나. 그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느닷없이 이름도 없는 그런 병이 이렇게 돈다.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시두대발이 가장 무서운 거야. 시두대발이. 자, 지금 이 공사에서 보면은 상제님께서 이날 이제 이후에 공사를 보는데 이후에 누구를 불러오라고 그래? 무당 6명을 불러와라.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시작. 두루마기를 벗기고 각기 청수 한 그릇씩 모시게 한 뒤에 여섯 사람에게 청수 그릇을 향하여 사배하라 하시고 상제님께서 먼저 시천주주 세 번 읽으신 후에 6명에게 따라 읽게 하시니라. 이렇게 됐거든. 이게 세상에서 그대들의 이름을 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가장 영이 밝은 사람들이야. 이게 세속의 일반 그런 무당들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영이 밝아가지고 저 집안에 지금 뭐가 있다. 이 집안에는 지금 무슨 구신이 있다. 저 집안에는 무슨 좋은 기운이. 이걸 환히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간에 이제 영이 가장 밝은 사람들인데 상제님
그 명대로 옷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선천세간에 지금 그런 그 업을 벗고서 인간으로신 천주님을 모시는 그 예식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입도식인데 그 시천주 주문을 직접 읽으신 거야. 너무도 큰 영광이고 아주 신성한 그 중대한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고서 청수를 모시고 사배를 해라. 청수를 모시고 사배를 하라 말이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공사는 육림공사인데 대학교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제님의 대학교 사명은 단순히 선천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나 공부하고 싶은 전공 배우고 외국어 배우고 그렇게 해서 취직시험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이것은 천주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그 의례라든지 또는 이런 마음 닦는 거라든지 이런 우주정치를 배우는 거야. 후천에는 천문지리 인사를 뚫어 깬다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진정한 과학이 나와, 진정한 궁극의 철학이 나와, 진정한 모든 종교 문화의 그 열매 진리가 나와. 이게 이제 상제님 천주 아버지의 무궁대도인데,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봐. 이 우주에 하루에도 낮과 밤,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이 찾아오는 거야. 고요히 쉬라고 하늘에서 이제 생각을 비우고 쉬어라. 그리고 그 밤이 깊어지면 또 새날이 오는 거야. 이게 낮과 밤 동정유상. 이것이 지속이 돼가지고 지구 1년 4계절이 와.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와서 쪽에서 눈 내리는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이 다가와. 스산하니 가을도 가고 겨울이 또 가고 또 희망의 계절 봄이 오는 거야. 그 무더운 여름이 오고 이렇게 계속 평생 동안 이걸 봐. 사시순환하는 것을. 근데 이것이 또 지속이 돼가지고 360년을 하루로 삼는 우주의 사계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 1년 사계절은 12만 9600년이다. 360년을 그렇게 똑같이 반복을 해서 12만 9600년이 우주의 1년이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야. 이 선우천관. 이 우주의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두 하늘이 있다. 인간은 먼저 하늘, 선천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새로운 우주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천주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은 바로 이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우주 1년 4계절 사시 인간 농사에서 봄에 인류가 태어나고 여름철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존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모든 종교, 모든 영이 밝은 이들이 새로운 세상에 온다. 그리고 새로운 분이 오신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새 세상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2000년 전부터 했거든. 정말 놀라운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 결론은 뭐야? 오직 한 분이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한 게 이제 현대 문명의 출발점이야. 동학이야. 동학 문명이야. 갑오 동학 혁명, 30만 동학군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패망당해버렸어. 이때 인간으로신 천주님이 나이가 몇 살 때야? 24살, 갑오년. 자, 우리가 이제 이 상제님이 그 참혹한 모습을 보시면서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멸망당해가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내가 온 천하를 건지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상제님이 천하를 둘러보시고 그리고 시루산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풀고 이제 이 가을 새 우주를 열기 위해서 천지 기도를 하시거든. 그러고서 이제 어디를 가시나 대원사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21일 만에 가을 우주 도통문을 여셨거든. 자, 그 후로부터 상제님이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새로 시작된다. 다 함께 시작. 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단 말이야. 상제님으로부터 저 하늘도, 이 지구 땅도, 인류의 전 역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죽음, 우리들의 생사의 문제도 전부 천주님이 오신 새로운 그 도통문화, 당신님의 도법에 의해서 이게 다 결정되는 거야. 우리의 모든 각자 조상들의 이번에 죽고 사는 것도 이 자손들이 살아남느냐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손들이요, 나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이 오셨다, 개벽을 한다, 이번에 인간 시종자를 추린다, 그 종자가 되어다오. 그것을 천상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모든 조상들이 누가 열매 종자가 되냐, 우리 가문에 바로 그 종자냐 해가지고 구수회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 우리가. 그것은 집에서 청소 올리고 주문 읽을 때, 깊은 밤에 도장에서 집에서 주문 읽을 때
그 소리를 들어. 그 조상님들, 부모님들이 옆에 뒤에 앉아가지고 주문을 같이 읽잖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신명들 주문 소리 이렇게. 거반 다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우리 조상님이 나를 선택을 해주셨다. 이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저녁 때 오늘 늦었지만 가서 청소를 올리고 몸을 씻고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잘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73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제 기우년 봄인데 상제님이 구륵골에 계실 때 성도들을 다 이렇게 둘러 앉히시고 다 함께 성도들을 둘러 앉히시고 진액주를 써서 한 사람에게 주시어 읽게 하시고 만명에게 전하라 하시며 다짐을 받으신 뒤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차례차례로 돌려서 서로 전하여 읽게 하시니라. 여기 이제 오주를 전하시는데 천지의 진액주, 천지의 순수한 우리들의 삶에 대한 그 주제는 다섯 구 여기에 다 들어있어. 천지 진액주. 그런데 이 주문을 천주님이 지금 몇 명씩 전하라고 하시는 거야? 만 명. 한 사람에게 만 명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만 명씩 만 명씩 전하라. 이번에 이제 선언이 어떻게 됐냐면은 상제님의 모든 천지 사업은 태을주로서 포교하라. 태을주로 포교하라. 이렇게 태을주라야 광재창생을 하고 포덕천하를 한다면, 그건 왜 그러냐면은 태을주를 읽으면은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을 걸리게 하는 어두운 기운, 병기운, 병마가 이렇게 도망을 가. 그게 빠져나가는 어떤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을주는 구축 병마주라. 태을주는 천지 속이 저장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태을주는 그 진리의 규제라는 게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천주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 우주의 궁극의 진리 열매 태을주를 전수하시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 문명의 주제가 뭐냐면, 자, 김경학 성도는 상제님이 천상으로 떠나시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성도들이 천주님 아버지 상제님을 모시고 개벽이 오고 당대에 전부 지상에 새로운 선경낙원이 건설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딱 돌아가셨거든. 너무 방황을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울부짖고 그러는데 해가 바뀌었어.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가는 해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외지로 방황할 텐데 늙으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 있어. 어떻게 소문을 듣고 고향 여기로 온 거야. 어머니가 칠성판 위에 누워있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막 처절하게 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실컷 울고 나니까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생각? 경아가 태을주를 읽어라. 그래서 청수를 올리고 태을주를 한창 밤이 새게 읽는데 어머니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아, 태을주가 천지 조화 주문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머리가 열려가지고 최초의 태을주 전도, 태을주 포교 대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이 마을이야 바로. 어? 실제적인 태을주 천지 포교는 여기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 여기서 한 1.5km 되는 노점이라는 곳에 사는 유이경인가, 그 양반이야. 잘생긴 양반인데 장티푸스 옌병에 걸렸어. 옌병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 병은 내가 고친다 해가지고 말이야. 달려가가지고 청소 올리고 기도하고 태을주를 같이 읽어주니까 그게 나서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디를 간 거야? 최초의 성지순례. 최초의 성지순례를 김경학 성도가 바로 노점의 유의경을 데리고서 구리골 약방을 가서 참배한 거야. 천주님을 이렇게 채취를 느끼려고. 그래서 약방에 이렇게 탁 들어가니까 거기 벽에 말이야 이렇게 열십자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뜯으니까 거기에 복명개운이라는 천주님의 친서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복명개운, 나의 천명을 받들어서 가르침을 열어라. 그게 태을주 공사야. 태을주 공사. 자, 결론 내리면은 저 아래 세울에서 무슨 공사를 보였어? 49개 수저를 이렇게 잡고서 쇳소리를 내면서 새벽에 닭이 울기까지 시천주를 읽어라. 근데 그때 태을주 봉서를 주시잖아. 태을주를 쓰신 봉서를 주셨거든. 그래서 세울도서는 개벽의 실제 상황에 시두가 터지고 앞으로 병난이 터지는 상황에서 그때 완전히 밤을 새면서 주문 읽는 거야. 그때는 그런 이제 초비상 상황에서 상제님의 육림군 6명 그 도체
도의원 주인이 되는 일꾼들을 짜는 공사인데 그 모든 공사가 태글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태글주를 읽어서 신안을 다 열도록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어두운 데 앉으면은 자기 오라가 환히 열려가지고 오라가 황금빛으로 열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볼 정도로 아유 이게 눈이 왜 이렇게 밝아 해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체득하도록 그 오라가 어떤 데 각성하고 있으면 몸이 따뜻한 것 같아 이렇게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런 정도로 태글줄 읽으란 말이야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주문 읽을 때는 이건 이 우주에 가장 신성한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불러야 이 우주가 내 가슴에서 열리고 천지와 같은 인간이든 이게 이제 주문이건 만투라 챈팅 그렇게 해서 이번에 태글주 도통문화 시대를 열어가니까 그 태글주의 원력과 이 조화권을 체득을 해가지고 그 참된 진법 신권으로 포교를 해야 돼 태글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천하사 결의를 하는 거야 천주님이시여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이시여 우리 모든 일꾼들이 9천 5만 년 대학교 문화의 전당 백암리 들에 앉아서 맹세하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의통도체 대사령관이 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하옵나이다 성경신을 다하여 사무치는 그 일꾼의 참마음으로 천하사 종군한 것을 다시 한번 서운하옵나이다. 오케이. 네, 만세. 잘했어, 잘했어. 종도사님 도움 말씀 중에서 상진님 대학은 천하의 대학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도 대학생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제님의 대학교인 증산도 대학교에서 진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호사님, 상제님 대학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 종도사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상제님 대학교의 참된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태열랑 도군을 기르고요. 육임 의통도체를 완성해서 가을개벽에 인류를 건져내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벽 후에 후천 5만 년 새 문명을 여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이 두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문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동생들이랑 함께 도전도 열심히 읽고 수행도 열심히 할 거예요 파이팅 네 서영 선생님 응원할게요 수호사님 대학교 도수의 결론은 태열주로 포교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종도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인데요 도전을 보면 대학교 도수를 맡으신 김경학 성도님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간절한 마음으로 태울줄을 읽어서 살려내세요. 예, 또 인근 마을에 류의경이라는 환자를 태울줄로 고쳐주고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이로부터 태울줄로 포기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증산도 대학교 도생이잖아요. 그래서 상제님 대학교를 통해서 진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태울주의 화신이 되어서 우리 모두 칠성도수를 완수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천지조와 태열주의 권능이 더욱 위대하게 느껴지는데요. 서영도생님, 태열주의 조화 체험을 한 적이 있나요? 수행을 하는 도중에 깜깜한 하늘 구석에 무지개가 나타나더니 그때부터 하늘이 밝아졌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앞이 환해졌다는 거죠? 네. 와, 열심히 했네요, 수행을. 윤호 선생님은요? 네, 저는 매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체험을 할 때는 저는 주로 빛깔을 보거나 뭐 자연 풍경이 보이거나 동물을 보거나 그리고 신명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제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험이 다르게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멋진데요? 네, 두 분이 마음이 순수하셔서 많은 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손발이 찬데 태율공 수행을 집중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도공을 하고 있는데 손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에 댄 것처럼. 그래서 그 후에는 수족 냉증이 많이 완화된 거를 느꼈습니다. 따뜻해. 다들 소중한 체험을 하셨는데요. 그게 태열주의 천지 조화를 체험한 겁니다. 예. 태열주를 정성을 다해서 읽으면 치병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 광명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신도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크게 열리는 체험을 하기도 해요. 우리 도생님들은 정말 훌륭한 증산도 대학교 도생님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소감을 말해볼까요? 윤호 도생님. 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최창조 성도님과 김경학 성도님의 구도의 신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저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엄청 의미 있었던 성지순례인데요.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도전 공부도 하고 자료집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현장에 가서 더 얻는 것도 많고 이번에는 정말 가을 소풍 가는 기분으로 다녀온 것 같아요. 저는 집이 전주라서 성지에 자주 갔었는데요. 이번 종도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성지에 대해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성지순례는 갈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는데요. 수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현장에서 상제님, 태모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또 상제님, 태모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전을 깨어서 보는 힘을 얻게 되고 또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눈을 뜨게 되죠. 이번 태인지역 성지순례는 천지공사의 꿈을 이루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생들을 천지 역사의 주인공으로 길러내시려고 하는 상제님의 그 은혜로움이 가득 찬 공사들이 이 태인 지역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 상제님의 은혜에 보온하기 위해서는 이런 삼신도수, 칠성도수, 또 대학교도수의 실제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